안녕하세요. 상할모입니다. 김치, 만두 속이 남은 거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매생이전을 한번 구워볼게요. 먼저 밀가루를요. 자, 소주잔에 물 3개 넣고요. 반을 더 넣습니다. 그리고는 섞어주는데요. 아, 밀가루는 12스푼이었습니다. 요거는 멸치 액젓 2스푼만 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죽 해줄게요. 저렇게 하면 반죽이 조금 얼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죽을 하시다가 여기다 매생이를 바로 넣고 같이 반죽하면 되거든요. 매생이는 200g입니다. 200g을 이렇게 가위로 조금 잘라준 다음에요. 아, 매생이 이거 씻는 거는 한 10번 정도 씻어야지 깨끗한 물 나오거든요. 근데 매생이 씻는 거는 제가 매생이 굴곡할 때 워낙 열심히 씻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매생이 씻는 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반죽해서 이제 한번 전을 구워볼게요. 식용유를 한 스푼 하고요. 넣으시고 이렇게 펴줍니다. 여기는요 김치와 두부와 그리고 당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생돼지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익혀줘야 되거든요. 매생이가 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죽에 넣으면은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꼭 찰떡같이 이렇게 찰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익혀야 되거든요. 물론 매생이전은 금방이고요. 근데 돼지고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불을 낮추어서 좀 서서히 익히겠습니다. 한쪽이 익었으면 한쪽을 또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2분이면 다 익거든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었다가 뒤집어 주고요. 또 2분 익히고 돌려서 또 뚜껑을 덮고 2분 이렇게 합쳐서 한 4분에서 한 5분만 익히면 속이 다 익어요. 이제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미리 제가 잘라 둔 것 있고요. 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생이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벤트에 또 당첨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하면서 운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이라 하긴 제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다못해 마트에서 이렇게 작은 티스푼 하나 경품 추첨하는데요. 그때 경쟁률이 2대1이었거든요. 2대1이면 기대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떨어진 사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지탱자님 채널에서 지탱자님이 하시는 채널에서 이번에 진주 귀걸이를 만드시면서 경품 이벤트 하셨거든요. 그게 또 당첨이 돼서 이렇게 진주 귀걸이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한알 만드신 은에다가 만드셔가지고 귀걸이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블랙이에요. 굉장히 멋있게 생긴 개인데요. 또 지탱자님은 연예인 배정남씨 있죠. 배정남씨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선물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경품에 당첨돼서 언박싱을 하면서 올리는 거는요. 지탱자 채널을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를 봐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제 마음의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